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들을 해보면은 결국 내가 원가정에서 있었던 그 대상 경험들, 원 아버지, 원 어머니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돼야 되죠. 이거는 이제 그건 아버지 집이었지. 진짜 말씀대로 이제 우리 집이잖아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새로운 남자와 대상 관계를 또 맺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니까 그 수용이 그 해석이 이제 안 되니까 요새 초기 부부들이 그 신혼생활 모두를 결혼생활 모두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. 결혼하니까 왜 네가 뭐 생길 때도 이제는 뭐 짜장면 그릇 때우냐 그때 옛날에는 뭐 연애 때는 꽃에다가 뭐 뭐가 없고 막 이랬는데 케이크에 반지가 들어있고 이랬는데 이게 결혼하고 할때 짜장면 한 그릇 때우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모두는 바뀌잖아요. 이게 바뀌고 이제 상황과 시간이 바뀌는데 그 대상 수용이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자기의 뭐 뭐라고 고집 말고 좀 고상한 단어를 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은 끝없는 대상과 만나면서 대상하고 우리가 창조해가고 그죠? 농사 지으시니까 그게 흙이 작년 흙이 아니잖아요. 터는 똑같은데 작년 흙이 아니고 올해 또 흙이고 이 대상이 또 달라요. 그러니까 작년 같이 아마 또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가는 뭐 100번 실패죠, 그게. 그러니까 대상하고 나하고는 계속 그런 창조적인 작업을 해 나가니까 고착화되는 게 제일 무섭죠, 사실은. 고착되는 게, 그죠? 그러니까 신앙도 확신하는 사람들,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. 죽으면 천국 간다! 확신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. 어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.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뭐 프로이드하고 아들러하고 융 잠깐 얘기했지만은, 지금 우리 이제 요 프로이트 초기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프로이트 초기 거, 초기 거 하면서 특별히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왜 하느냐? 우선은 작게는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만나거나 또는 우선 우리 자신부터 우리 안에 형성된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관념들, 특별히 신에 대한 관념들, 생각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혹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습 이제 외부적으로 학습돼 왔는데 내 안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실은 이제 외부에서 딱 이렇게 정형화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왔지만 이게 내 거가 다 되지 않고 혹은 또내 거가 되었다 그래도 이게 내 삶과는 무관한 거죠.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용을 하고 배웠는데 우리가 뭐몇 년을 배우는데 이게 내 삶과 또내 거와는 무관한가? 그건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얘기 우리가 한 대로 내 안에 어떤 내면아이라든지 내 안에 삶의 경험들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밖에서 들어온 것들을 내 안과 화학적 결합을 시킬 수가 시키지 못하더라라는 이제 하나의 생각의 발언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고러한 그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 수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. 계속 지금도 배워가고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들어오고 또 들어오겠지만은 내 안의 것들을 먼저 보면서 좀 살펴보면서 들어와 있는 거든 앞으로 들어올 것들 들어올 것이거든 그것들을 좀더내 거와 그 내가 또 살아내는 것으로 이제 실제화시키는 그 어떤 기초 작업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게이 수업의 아마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2교시 때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 이제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. 종교를 아주 그냥 프로이트의 원 프로디안처럼 종교 가진 사람들은 그 정신적으로 미약해서 그랬다라고 해서 그게 통해 있는 사람들. 그래서 뭐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 폄하고 하는 심리학 계통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리주토라든지 대상관계 이론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종교가 굉장히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인성에 또 사람의 그 어떤 정서 발달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긍정적인 연결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이제 우리가 잡아가고 있는 거죠. 아까 위의 사람들 잡아가는 게 아니라.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것을 잡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, 하나님 개념이 그저 이렇게 학습돼가지고 우리가 신학이라는 공부를 통해서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 한 얘기와 마찬가지로. 그러나 이제 여기 책에서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. 어린 시절부터 뭐 프리드는 막뭐한살 때, 세살 때부터 뭐 남근기 무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부터 뭐가 형성돼서 됐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게 아니다. 커가면서 혹시 그렇더라도 한번 고장이 났더라도
좋은 대상들을 만나면서 형성 바뀔 수 있다.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면서 우선은 내 자신부터 나부터 정말 나도 신과 나의 신이 어떻게 내가 형성이 되었는가, 어떻게 또 내가 그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만나는 이제 사람들, 교회 공동체라든지 만났을 때전 같으면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해? 어우 쟤는 도대체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저래? 아니 이 지금 이 공부를 1단계, 3단계 했는데도 아직 안 변해. 이 답답함이 이제 온다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못 깨할 때 그랬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왜 저렇게 못 받아들이고 혹은 저것이 왜저 사람이 아까 우리 저 남자처럼 왜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 되고 제자리에 딱딱 있는 하나님이 돼야지만 좋고 그거 아닌 것들은 그냥 못 견뎌서 뭐 교회도 못 나온다든지 막뭐 믿음이 떨어 이렇게 돼버리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좀 알고. 그 경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, 그게? 그렇죠. 신약에서 나와 예,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이제 상담에서 심리적 상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까 나온 단어 중에 직면이라는 거죠. 이제 그걸 자기가 마주하는 거죠. 대부분 이런 경우를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, 이게. 자존심 상해서 부인한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. 오히려 계속 부인을 다그친단 말이야. 넌왜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그렇게 알아서 딱딱 못해? 물건 좀 제자리에 딱딱 놓고 그러지. 그냥 다 문제가 부인에게 있는 걸로 하지. 내가 이런 시절에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때 진짜 우리 집에 월세를 전전하고 우리 주인 아줌마한테 엄마가 막저 요거도 먹는 거, 그 주인을 내가 동네에서 만났을 때 피해 다녔던 거, 지금도 그 주인을 보기 싫은데 같은 교회 다녔던 거,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거. 그래서 난 그때 교회 가서 너무 자존심 상했다는 거. 그분이 나 저기 교사였는데 거기 들어가 이런 얘기 부인한테 하고 싶어 할 수가 없거든, 창피하니까. 그런데 그 얘기를 부인한테 하는 거예요. 나 그랬다.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랬을 때나 그랬어. 나 혹시 또 그러더라도 아 내가 당신 이런 게또 올라왔나 보다 그러고 당신이 한번 나를 좀 안아줘. 아니면 뭐 나를 한번 뭐좀 이렇게 손을 좀 잡아줘. 이렇게 한번 자기가 직면하고 나면 이 사람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완전히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이런 뭐 드라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내적 힘이 생기면서 부인과의 관계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점점점 이제 완화되면서 편해지면서 이제 이 관계들을 가져간다는 거죠. 그게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6교시 하면서 이런 가능성, 이런 것들의 길이 있고 이런 화학적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잡아내자는 거죠. 결국은 이제 나라 내 밖에 대상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 밖에 대상에 대해서 중요하단 말이죠. 근데 자꾸 가다 보면은 그 대상이라는 게 결국 그 타자라는 게내 안에 엄청 많다는 거죠. 결국 이 타자를 내가 이제 만나고 이 타자를 직면하는 순간 밖에 대상에 대한 이 수용성과 화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뭐 능력이라 그럴까? 어떤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확장되면서 단순히 사람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편해지고 그리고 좀더 여유 있어지고 제일 중요한 말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를 조직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타자들을 이제 이 친구도 결국 자기 안에 이 타자를 안 만나고 자기 안에 바깥에 집사람 자기 부인의 타자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? 너가 왜 그러니? 너가 왜 그러니? 그게 대화가 안 되죠. 실제로는 자기 아내 건데, 자기 아내 이렇게 지금 이게 부딪혀가지고 그런데, 자기 아내가 알아서 못 해주고 한다.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제자리에 하는 호타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. 요거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, 창피해서. 자존심 상해서. 얘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. 아까 이 친구도 낯선 남자에게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거죠. 이제 여기서 청소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,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, 어쩜 모르겠어요, 이제. 아마 이 친구가 다시 교회를 간다면, 다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면, 전에 교회에서 학습된 거 아닐 거예요, 아마. 어감이라는 방어 기제에 대한 극복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죠. 이게 방어 기제잖아요, 지금. 예, 이게. 얘기를 하시죠. 청소, 이거 지금 방어 기제잖아. 이거 문제를 다른 쪽으로 지금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? 남들이 보면 아주 청소 깨끗이 하고 아주 20대 초반의 여자가 아주 그냥 이렇게. 자, 그럼 하나 하고 주시겠습니다.